쌀을 씻을 때 나오는 뿌옇 물을 미감소, 미즙, 백수라고 하는데 보통 쌀뜨물이라 부르죠. 쌀뜨물은 언뜻 보기 그냥 버려야 할 것 같지만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쌀을 씻으면서 마지막으로 떠낸 물은 찌개 국물로 활용하면 영양가를 한층 높일 수 있고요. 비린내가 나는 생선도 쌀뜨물에 담가두면 맛이 한결 나아진답니다. 또 화초에 부어주면 물과 거름을 동시에 주는 효과가 있고 음식물 찌꺼기, 묵은때 제거, 탈취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릇이나 프라이팬에 남아있는 기름기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쌀뜨물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이 미생물과 함께 발효 현상을 일으키면은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이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은 악취를 제거할 수도 있고 주방 세정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친환경 세정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쌀을 씻고 난 쌀뜨물은 그냥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무심코 흘려보내는 쌀뜨물은 심각한 수질오염 원인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쌀뜨물은 녹말이라는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유기물이 하천에 들어가면은 이 하천의 용존 산소를 소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천에 사는 물고기들이 죽게 됩니다. 또 이 유기물은 또 영양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있는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속히 자라는 녹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쌀뜨물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2200 ppm. 물고기가 살 수 있는 5ppm 수준으로 정화하려면 쌀뜨물의 약 44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반미가 현미보다 수질을 더 많이 오염시키는데요. 일반미는 도정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쌀가루가 붙어있다가 물에 씻겨 나오면서 고농도의 수질 오염 물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쌀뜨물을 이용해 무공의 천연 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페트병의 절반 이상을 쌀뜨물로 채운 뒤에 설탕과 소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용액을 20ml 이상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밀봉한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자연 발효가 되어 친환경적인 천연 세제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사이언스.